오행과 사계절. 음양관념은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여 우주간의 만물의 현상을 음양으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고대의 음양설은 일종의 소박한 유물론과 변증법적 사상으로 만물을 음양의 이기에 변화해 있다고 간주하였다. 음과 양은 만물에 존재하는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대표하며 동시에 자연현상을 규정하고 만물이 발전하고 변화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설정이다. 음과 양의 원시적 이해는 주로 햇빛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밝은 곳을 양이라 하고 어두운 곳을 음이라 지칭하였다. 음양으로 대비하여 이해한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음양은 서로 상대되는 관념이나 현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행관념은 음양관념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개념이다. 이를 구체화한 오행설은 세계가 목, 화토, 금, 수의 5종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되어 있으며 자연, 만물이 5종의 물질을 기본으로 하여 운동하고 상호 영향을 미쳐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이다.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은 설명하기에 용이하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로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가령 목의 성질은 흔히 나무로 빗대어 설명하며 화의 성질은 흔히 불에 빗대어 설명하며 토의 성질은 흔히 흙에 빗대어 설명하며 금의 성질은 흔히 쇠에 빗대어 설명하며 수의 성질은 물에 빗대어 설명한다. 다만 설명과 이해의 편의상 비유일 뿐 동일한 건 아니다.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는 각각 주제하는 계절이 있는데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그리고 토는 진술충미의 월에 왕성하다. 목은 인묘의 봄에 왕성하고 화는 사우의 여름에 금은 신유의 가을에 수는 해자의 겨울에 토는 진술충미의 사계절에 왕성하다.